너무 일단... 정면 아니야? 부담스러워. 아 그래요? 잠깐만 계세요. 일단은 이제 구독자분들 전 받고 그 페이스톡 하나 하고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이분은 미국 분들밖에 안 하거든요. 지금 페이스톡 외국에 계신 분들. 네. 거치대는 갖고 올게요. 여기 있어. 있어요? 아 갑자기 너무 추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카메라 눌러보세요 카메라. 여보세요? 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예. 예, 여기 이렇게 해서 바꿔 봐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인상 좋으시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로 이렇게 점 봐야 되는데 혹시 성 씨가 어떻게 예. 되세요? 예 저 제일 김익인간입니다. 나도 김익인간데. 아유 반갑습니다. 양반입니다 김익인간. 그럼요. 하고 띠가 어떻게 되세요? 범띠입니다. 호랑이띠입니다. 범띠시고 올해 그럼 몇 살이신 거지? 몇 년생 범띠세요? 네, 이민년 57입니다. 네네. 아빠 장사하지? 네, 저 트럭 드라이버입니다. 그 큰 그 트레라 있다 아닙니까? 네. 컨테이너. 네. 예, 트럭 드. 예. 아. 집사람이 내일 가게 합니다. 아 가게를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게 아니고? 예예예 예, 예, 예. 집사람이 하는 트럭 드라이버시여서 그러시는 건지 아빠가 동해도 번쩍 예. 서해도 번쩍 홍길동이야 응? 홍길동이고 예, 예, 예. 네, 이거 자꾸 막 끊겨, 잘려, 상관없지? 아, 잘 들립니다. 아, 잘 들리세요? 예. 아빠가 동해도 번쩍 서해도 번쩍 홍길동이래.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본인이 하시는 일적인 부분보다 일단은 얼굴 딱 뵀는데 말이 나오는 게 장사한대, 이 집이. 장사한다 그러시는데 아. 이거 장사하는 이거 이 자리 때문에 지금 생각이 많고 골머리가 조금 아프다 그러는데 이 문서를 어떻게 하시려고 장사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 네. 어제 가게도 보여주고 해가지고 네 가게를 팔다 하거든요. 네네 가게가 잘 팔리겠습니까? 지금 뭐 잣들을 하겠다 하는데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서가 안 팔릴 문서는 아니야. 정리가 안 될 자리는 아니신데 이게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겠다고 했던 작자 말고요. 워낙 앞전에도 작자가 있었어야 돼. 누가 이렇게 먼저 한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든지 원래 뭐가 있었어 앞전부터 얘기가 말이 나왔던 게 원래 있으셨어야 했었고 지금 수가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 안 팔릴 것 같지는 않아. 문서는 정리가 되실 것 같으신데 정리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이 집 엄마야도 아빠가 있어도 이 집 엄마도 놀 수 있는 팔자가 못 되나 봐. 물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말은 그렇게 나옵니다. 네, 말에 힘이 드네요. 예,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자리가 정리가 되신다 그래도 또 무언가를 생각을 하실 것 같으신데. 아, 집사람이요? 네, 장사 그러니까 조금 쉬면 좋겠는데 예. 오래 못 쉴 것 같아. 응, 오래 못 쉬시고 또 뭔가를 생각하실 것 같아.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셔야지만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예, 집사람 이제 파타임으로. 뭐 다른 가게 그 일을 하고 지금은 자기 가게를 하는데 파타임으로 다른 가게에 가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 놀 수 있는 팔자는 절대 안 되세요. 그런데 해바뀌어가지고 내년 기해년 수전에는 내 문서를
올 수전까지는 있었던 거를 정리하는 것까지만 괜찮아. 새 문서를 잡아드린다거나 내가 새로 이름을 뭐 이렇게 서류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문서를 계약을 하잖아요. 새 문서를 잡아드리는 건 좋지가 못해. 아, 예. 예, 집사람 보고 그 뭐 그냥 쉬어라 합니다. 응. 그냥 일단은 쉬시라고 하시는데 엄마가 그냥 집에서 놀기만은 못한단 말이야.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잖아. 이 그냥 그렇게만 일을 하시라고 하세요. 집에서 논다 그러면 오히려 막 좀 쑤셔가지고 몸도 아플 수 있고 안 좋아하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하지만 내 문서를 잡아 이거 지금 현재 어쨌든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아마 이거 문서가 정리되는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아프셨을 거야 이 집이. 근데 문서는 내가 보기에 문서는 내가 보기에 정리가 되게 생겼어. 정리는 되게 생겼는데 네 다행이에요. 문서는 정리가 되게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문서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 엄마가 집에서 그냥 놓으시면 쉬시면 좋겠는데 쉬기만 하는 거는 좋지가 못하니까 소일거리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나가셔가지고 소일거리라도 일단은 하셔야 하되 왜냐면은 일복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라서 엄마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느껴지는 대로는 일복이 너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를 찾아서 하시기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본인 이름으로 뭔가 아빠 이름으로 뭔가 이제 계약을 해서 문서를 잡고 내 명의로 자리를 잡아서 시작을 하는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하겠고. 그리고 지금이 우리네는 그러니까 양력으로 큰 달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력으로 작은 달을 사는 사람들이라서 음력으로 지금이 11월 달이에요. 동지 달인데 우리 아빠가 지금 이제 운송업을 하시는 거잖아. 운수업을 하시잖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 그런데 우리 아빠도 무언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일거리를 맡게 된다거나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초년에는 초년하고 그리고 중년 수전에는 고비가 굉장히 많았어. 본인도 굴곡이 굉장히 많이 졌잖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속편하게 보고 우리 아빠가 인상이 좋으니까 걱정근심 없게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도 대주님도 힘든 시기 굉장히 많이 지나시고 물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사시고 계시잖아.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신데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고생은 끝났대. 다행이다. 아, 그래, 고맙습니다. 고생은 끝났대. 그러나, 하나만 염두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대주님이 사람이 좋아요. 한번 사람이 저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 진짜 다 줘. 맞아요. 그런데 항상 다 주고, 뒤통수 맞아. 맞아요. 하시니까 근데 해가 바뀌어져서 일적인 것도 조금 수월하게 더 풀리실 것 같겠고 마음적인 거 심적인 것도 좀 더 편안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람이 좋은 수가 들어오면 안 좋은 수는 꼭 같이 맞물리게 돼 있어. 그래서 안 좋은 수를 둘러보면 사람으로 좋지가 못해요. 인간으로는 바람이 사람으로는 바람이 좀 드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뭔가 부탁하거나 이러면 조금 이제 너무 그 부탁에 그냥 다 들어주시지만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이 11월 달이야. 그런데 정월 달 음력으로 1월 달 약 음력으로 2월 달 1, 2월 달에 상가집 갈 일이 있을 것 같아. 상집에 가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려지는 대로라면 그런데 그 자리를 갔다 오시게 되면 우리 대주님이 몸수가 많이 아플 거야. 지금도 허리가 안 좋고 지금 우리 아빠 점 보는데 내가 허리도 아프고 막 무릎 관절도 아프고 그러니까 뼈 마디가 아파. 하시니까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정월 1월달 음력으로 2월달 영동달까지는 상갓집 가는 소리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꼭 가지 마셨으면 좋겠고 정이나 진짜 꼭 진짜 참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어떤 방편을 좀 찾고 가셨으면 나는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정월 1, 2월 달에 상문이 들어버리면 우리 대주님이 내가 내년에는 수가 조금 풀리고 이제 물이 좀 맑아 하기 때문에 수가 조금 풀리고 일하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하게 편하게 조금 더 많은 돈을 버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정월 1, 2월 달에 우리가 상갓집 생각하고 저승사자 생각하면 까맣잖아.
이 맑은 물이 시꺼멓게 탁해지면 한 해가 힘드실 수 있어요. 아, 예. 하니까 1, 2월 달에는 상문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사람 조심해야 돼. 예. 알겠지? 아, 조심해.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일단 보여지는 부분은 얘기 드렸는데. 예, 제가 그, 지난 월요일 날. 네. 오른쪽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프다니까, 아빠 좀 보는데. 예, 옆구리 쪽에. 네. 좀 깊숙한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서 스캔을 했어요. 네. 그 결과가 괜찮을지 모르겠네. 근데 나는 칼을 대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칼을 대야 돼요? 칼을 대시기는 일단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는 내년 봄수에 아빠가 잘하면 허리로 칼 댈 것 같거든? 근데 차라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얘기가 혹시나 떨어지시면 수술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 그게 더 덜 고생해. 아, 지금 무서워가지고. 뭐가 무서워? 아빠가 여태까지 그간에 해왔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시고 하루라도 안 아프시고 편안하신 게 더 낫잖아.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수술을 아마 권유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당장 하지 말고 동짓달, 섣달, 정월달, 영동달, 음력 2월달까지 다 지나시고 그러고 나셔서 이제 뭐 3월에 하시든 4월에 하시든 나는 4월달쯤에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한 5월쯤? 그쯤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좀 일적인 거나 편한 시간대 좀 잡으셔갖고 나는 되도록이면 수술을 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빠 전 보는데 많이 아파 허리가. 그래. 네. 힘들 컨테이너가 문이 막 묶고 할 때는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아빠는 몸을 쓰고 많이 움직여서 내가 뭔가 짐도 말라야 되고 아빠가 만약에 지금 운수업을 안 하시고 계셨다고 하면 내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업은 이삿짐 센터.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많이 내가 동서사방을 많이 오고 갈 수 있고 내가 뭔가 힘을 쓰고 몸을 써야 돼. 그런 직업을 본인은 가지셨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잘 맞아, 아빠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빠 돈 못 벌지 않았잖아. 맨날 어디로 세서 문제였지. 돈을 못 만지지 않으셨어. 하셨으니까, 일단은, 그니까 몸이 건강해야 사람이 아무리 돈이 뭐 금전이 많이 벌리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지가 편안해야 돼. 하니까 건강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결과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신데, 뭐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게 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겁먹지 마시고, 내 몸이잖아. 하루라도 빨리 내 몸이 편안하고 안 아픈 게 좋은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 수술하셨으면 나는 좋겠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집사람도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꼭 뭐 정밀 검사를 더 하라고 합니다. 집사람 운세에 뭐 유방암 수술 같은 걸. 근데 엄마네 집안을 둘러보면 나는 엄마 뭐 성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빠 안 알려줬어. 근데 근데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엄마네 집안을 둘러보면 이 집에 암 내력이 있어요. 예, 장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치. 나는 그게 찝혀. 암으로 일단 암 내력이 있으시다가 보니까 건강관리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암으로 인해가지고 엄마야가 암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잘못되신다거나 이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암 꼭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종양이 생기거나 혹이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되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이 집이 암 내력이 있다고 일단 엄마를 둘러를 보니까 아빠가 물어보신 질문에 어머니를 둘러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이 집에 암내력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만 이 암내력 때문에 그러니까 막 종양이 생긴다거나 이런 걸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지런히 신경을 쓰셔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암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는 안 보여요.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래. 아빠 엄마 속 많이 썩였잖아. 아빠 엄마 속 많이 새겼어. 앞으로는 갚으면서 살아야 해. 응? 고생도 두 분 다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좋은 시절이 점점 올라고 하는데 몸이 아프면 속상하잖아. 그치? 하니까 건강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른 거 하나 뭐 됩니까? 네, 물어보세요. 예, 그 큰딸이 그 이 아빠 좀 봐라. 아무것도 안 알려줘 놓고 막 엄마 물어보고 큰딸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있어. 말씀하세요. 네, 큰딸이. 예, 예, 큰딸이 지금 그 닭띠거든요. 네. 26살. 6살 닭띠인데 네. 아직 남자친구 왜요? 아직 남자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야 해. 왜냐? 일찍이 시집 가면 아빠가 엄마 고생시켰던 것처럼 초년에 고생을 조금 해. 하기 때문에 남자는 늦을수록에 좋아요. 나는 지금 26이면 곧 있으면 이제 7이 되잖아. 내년 수전에는 인연법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내년 봄수가 조금 지나고 나면 연법은 자꾸 들 테니까 천천히. 응. 그냥 아빠 딸 연애까지 신경 쓰지 말고 아빠 몸부터 생각해. 예, 알겠습니다. 그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잠시만요. 네, 주세요. 응. 자. 네, 들어가세요. 아, 그래. 아, 예. 고맙습니다. 그, 가게는 잘 팔리겠지요? 네! 팔린대요. 예, 고맙습니다, 영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가 어디지? 뉴저지라던데? 뉴저지? 뉴저지? 미국 뉴저지.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